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섬에 살면 배를 타야 육지로 오갈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을 기준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국내 유인섬 464개 가운데 여객선이나 교량 같은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무려 7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수는 무려 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육지를 어떻게 오갔나 봤더니 개인 선박을 빌려 타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불편했을 것 같고요. 개인 선박이란 게 안전상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개인 선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타고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합니다. 주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고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도 시행해서 운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동의 제한이 풀리는 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육지로 오갈 수 있으면 일반 관광객들도 드나들기 좋을까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모쪼록 행정의 지장 없이 섬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에는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요, 풍광 좋은 곳, 유명 관광지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출렁다리 많죠.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섬 중에서 동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죠. 부속섬으로 관음도, 죽도, 독도가 있습니다. 여기 특산물로는 오징어, 호박엿 등이 유명한데 이 섬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 참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스마트 수직 농장이 중동으로 수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의 농업회사인 플랜티팜의 수직농장 티팜이 높이 약 10m 컨테이너 건물 1층, 또 2층의 높이 4.8m 재배실이 이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샐러드용으로 많이 쓰이는 상추의 일종인데요. 프릴 아이스를 동시에 27만 5,040포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단일 수직 농장에서는 아시아 최대 생산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이런 수직 농장이 이제 중동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 관계자는 쿠웨이트에 200평 규모의 수직 농장을 건립해서 오는 7월 달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에 가동되는 1호 한국산 수직 농장이 되는 건데요. 네. 농산물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스마트팜을 수출한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에 1억 달러 수준이었던 스마트팜 수출액이 올해 70% 늘어나면서 1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 게 확실히 수직 농장에서는 그 날씨나 이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물 재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팜은 이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농장인데요. 선반 천장에는 파란색, 빨간색 LED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이 상추가 단단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빛을 제공합니다. 네. 재배실 온도는 23도, 습도는 75%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흙 대신에 배양액에 섞인 물이 흘러가고요. 또 물의 pH 농도가 6 안팎으로 자동 조절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공장형 건물에서 환경을 조절하면은 그냥 땅에서 자랄 때보다 폭이당 그때 10에서 120g 정도까지 크는데요. 이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150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바람 같은 악초는 걱정도 없고요. 네. 365일 수확이 가능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쿠웨이트에서 이런 생산 능력을 똑같이 발휘할 수 있다면서 아랍에미레이트, 몽골, 베트남에도 현지 유통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안에 스마트팜 건립을 한다라고 회사가 설명했습니다. 적은 공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27만 5,040포기를 땅에서 키우려면 축구장 41개 크기 정도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티팜 재배 시설을 사게 되면은 축구장 절반 정도에서 이 똑같은 양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스마트팜 업체인 넥스트온은요, 이 옥천 터널 같은 폐 터널을 농장으로 바꿔서 입채소를 한 해 17작 17번 생산할 수 있어요. 1년에.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뭐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는 4번에서 6번 한다고 하는데 이걸 17번까지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네덜란드 등 스마트팜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작물을 키우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글로벌 스마트 농업시장 규모가 2020년 374억 달러에서 2025년 57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농부가 파종을 하기 위해 진짜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트랙터를 이용해서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고요. 네. 너무 생소한 소식이죠. 네. 한쪽에서는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상추를 키우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원격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지뢰 찾기에 나선 농부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르키우주 흐라코프 마을에 살고 있는 올렉산드 씨인데요. 이 버려진 러시아 장갑차에서 보호 패널을 벗겨내고 이걸 트랙터로 개조해서 지뢰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작년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하르키우에서 후퇴하면서 이 지역에 지뢰를 대거 매설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은 전체 영토 가운데 30% 정도의 말도 안 돼요. 지뢰가 네. 예,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가들이 파종을 앞두고 이제 씨앗을 뿌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하는데 이 농부에 따르면은 농작물 파종기가 다가왔는데 구조들은 바빠서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작업 과정에서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이 보호장치가 날아갔지만 트랙터는 그래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밀, 보리, 옥수수 등 이런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작년부터 농경지에 폭탄을 투하하고 지뢰를 매설했다고 합니다. 네. 농사 못 짓게 하려고. 네, 맞아요. 아이고, 네. 우크라이나 의회에 따르면 지뢰 매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경지 면적이 500만 헥타르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은 전쟁 전인 2021년 대비해서 4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일단 지뢰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의회 농업위원장도 지뢰가 국가 식량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뢰 작업에 직접적으로 나서 열은 중소농민 지원에 일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농민이 직접 지뢰를 제거할 정도면은 정부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곡물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 협정이 또 중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해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는데 러시아의 어깃장 때문에 이 협정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새로운 입항 선박을 등록하고 검사하는 것을 거부해서 사실상 협정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곡물을 싣기 위해서 대기 중인 선박 62척을 포함해서 총 9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 입항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해역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에도 새로운 선박 등록을 거부하면서 선박 검사를 중단해서 결국은 협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달에 연장한 협정의 연장 기간에 대비해서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이견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선박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관련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된 이후에 흑해 봉쇄 조치 때문에 세계 식량난이 이제 고조가 됐고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튀르키예 등을 통해서 곰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러시아가 사실상 이거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일본의 한 지자체가 버려지는 고구마를 사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에이메현의 축산연구센터가 친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파종한 고구마에서 이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먼저 나와서 상통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걸 1cm 잘라서 수분을 조정하고 발효해서 만든 고구마 사일리지를 사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메현에서는요. 규격배 상품으로 분류돼서 출하할 수 없는 고구마 친저가 연간 출하량의 20%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리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땅에 두고 썩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렇게 두면은 고구마 역병에 감염된 친저가 토양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에이메현 축산연구센터는 고구마 친저를 사료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건초도미아 섞어서 이제 사료를 써봤더니 지금까지 썼던 다른 사료와 비교하더라도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 감귤 주산지인 에이메현에서는요. 감귤 착즙 찌꺼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착즙 찌꺼기와 같은 가격 수준으로 친절을 도달한다면 젖소 한 마리들의 사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곰팡이가 세계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이게 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독일의 킬대학 교수와 그리고 영국 엑세스 대학 교수가 이제 같이 진행한 연구 내용인데요. 네. 곰팡이가 한해 농사를 망치는 주범 가운데 하나이고 농가에 오랫동안에 골칫거렸다고 하는데 이 토양에서 최대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력이 정말 직인되다가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약제 저항성을 갖추고 싶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곰팡이 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농작물 손실이 매년 10에서 2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 밀, 옥수수, 콩, 감자 등 5대 작물의 경우 네. 피해 규모가 6억 명을 1년 동안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칫거린 곰팡이가 기후변화 때문에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활동 범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부 지역에서 발견됐던 병원균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북상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밀 줄기 녹병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열대지방이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네이도 등 이상 고온 때문에 기상현상이 이 곰팡이 포자를 더 먼 지역까지 퍼뜨리기 때문에 곰팡이에 더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세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류가 전례 없는 식량 위기에서 직면할 수 있다면서 곰팡이 감염으로 대량의 농작물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곰팡이 연구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연구혁신위원회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19에 배정한 지원금이 5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에 곰팡이 연구에 배정한 금액은 2,400만 파운드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때문에 인류가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식량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인데요. 유명 관광 명소에 가서 출렁다리 건너본 경험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출렁다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출렁다리 저 방송에서 소개도 엄청 많이 했고 그 일부러 찾아가서 건너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출렁이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원리인가요? 출렁다리는 아시는 것처럼 계곡 사이에 이 와이어로프라든지 네. 밧줄 같은 거 이런 어떤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만든 게 이제 다리예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 케이블이 지지가 돼 있다 보니까 케이블 자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건널 때라든지 바람이 불 때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출렁다리는 현수교라고 해서 혹시 현수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네. 현수교는 이제 우리가 보면 바다에 이제 설치가 되는 이런 교량인데요. 네. 뭐 부산에 뭐 광안대교 있죠. 아, 예, 네. 예. 그다음에 뭐 여수에 뭐 이순신대교라든지 예, 예, 예. 뭐 또는 목포대교라든지 남해대교. 네. 얘가 다 현수교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현수교도 사실 그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게 흔들흔들해요, 이게. 네. 뭐 상하 또는 좌우 이렇게 이제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흔들림 자체가 뭐 골짜기라든지 또는 어떤 산마루에서 오는 이런 어떤 바람이 이제 엇갈리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심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렁거리는 상태에서 이런 출렁다리를 건너다 보면 아무래도 주위 경관을 보게 되면 아래 계곡이라든지 하천 뭐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어지럽고요. 그리고 또 멀미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출렁다리 건너실 때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출렁다리를 건너다 보면 밑에 구멍이 그렇죠. 더 무섭게 만들려고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네. 구멍이 뿅뿅 뚫려 있어가지고 네. 무섭던데 이거를 좀 안 보이게 예. 나무 데크 같은 것으로 막을 네. 수는 없나요? 사실 나무 데크로 막아서 바닥이 안 보이면은 건너실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명 저희가 이제 구멍이 이제 뻥뻥 뚫려 있는 이제 스틸 그레이트라고 해서 네. 이걸 이제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공기 저항,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무 데크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람이 불면 이 공기 저항을 받아서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 네. 그래서 양력을 이제 받아서 사람이 온전히 서 있기 힘든.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출렁다리에 이제 스틸 그레이팅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의미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아래도 좀 보면서 즐기시라는 의미도 좀 일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도 이게 나무 데크면은 물이 안 빠지면 미끄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이 좀 빠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여성들이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부 여성분들이 이제 뾰족한 구두 이걸 신고 또 거기까지 올라오셔서 건너시는 분도 계세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구두 자체가 이제 거기에 좀 빠지는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주머니에서 동전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어떤 개인 휴대폰 이것도 아래로 떨어져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네. 그 출렁다리가 아무래도 좀 심하게 흔들리고 심적으로 무섭잖아요. 네. 실제 사고가 있죠? 많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요. 작년 6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한 사고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렁다리를 이제 재개통을 하는 그 기념식장에서 이 출렁다리가 무너져서 25명이 이렇게 추방하게 돼서 사망이 됐던. 기념식에서요? 네, 그렇죠. 그날 이제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재개통식을 하는 중이었죠. 이게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다리 위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부주의하게 흔들었어요. 이게 점프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리를 가게 되면 흔들리니까 네. 재미로 이걸 이제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부주의하게 점프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개통식에는 뭐 시장님 부부를 포함해서 뭐 공무원들 그리고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렸는데 이 출렁다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적정 인원이 있는데 아이고. 이걸 초과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던 경우가 좀 있었고요. 네. 또 역시 작년 10월에는 중군 수찬성에서 이제 아이 아빠죠. 이 아이 아빠가 어린아이가 이제 딸이 앞에서 가고 있으니까 좀 이제 놀래기 위해서 자리를 좌우로 막 극렬하게 흔들면서 딸이 갔다가 그 난간 그 틈새로 빠져서 추락한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역시 10월인데요. 인도 서부에서는 이 출렁다리가 만들어진 게 한 100년이 됐었는데 이제 축제를 하는 중에 이 축제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41명이 이제 사망이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붕괴라든지 여기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올해 초에도 아마 강원도 원주 어떤 모 출렁다리 전망대에서 10대 여학생이 이제 추락을 했었던 기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곳은 작년 21년, 21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고가 두 건이 또 발생이 됐던 그런 교량입니다. 네. 야, 아무래도 근데 출렁다리 대부분 그 경관 차원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긴 바람이 당연히 강할 것 같은데 이 바람에 대해서 출렁다리 안전한가요? 사실 출렁다리는 이제 바람이 안전하도록 우리가 이제 내풍 설계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풍 설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네. 내진 설계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내풍 설계라고 해서 이제 바람이 안전하게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이나 이런 어떤 교량들 긴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내풍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출렁다리들이 있는데 이 내풍 안전성에 대해서 과연 안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좀 갖고 있다는 거죠. 야, 그거 안전해야죠. 그렇죠. 네. 감사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이 출렁다리 총 22곳, 22개소에 대해서 과연 내풍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감사를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출렁다리 22개 중에서 13개가 이 바람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갖다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떤 그런 어떤 뭐 동적 해석이라든지 풍동 실험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죠. 말도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는 아무래도 굉장히 산간 계곡이라든지 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케이블을 지지를 하려고 보면 이 주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현수교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 쫙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탑인데 이런 주탑 같은 경우는 되게 높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번개라든지 이런 게 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손상 위험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어떤 번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피뢰침을 설치해야 되는데 역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확인해 보니까 22개 중에서 7개의 출렁다리가 이런 피뢰침 보호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낙내 보호 시설이 설치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케이블, 출렁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이 낙내 등으로 손상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와,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오는 기상 악화 때 그러면은 이 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상 악화 시에는요. 네. 지립 것 자체가 통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뭐 이용객들도 들어가서는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바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그냥 10분간 바람이 부는 그 평균 풍속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초에 10m 정도 바람 이제 세기를 이야기할 때 1초에 10m가 이제 바람이 부는 경우 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이제 통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해서 갑자기 돌풍 같은 것들 네. 이게 이제 초당 25m 정도.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네. 바람의 세기 네. 그거를 우리가 좀 체감을 한다고 칠 때는 네. 어느 정도 느낌인 거예요? 실은 이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네.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보다는 더 세야 되겠죠. 몸이 이제 가만히 서 있는데 몸이 바람에 의해서 좀 움직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이제 피해야 네. 된다. 그래서 원래 이 출렁다리에는 이제 이 풍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풍속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입 쪽에 원래는 지금 현재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 출렁다리 가서 보면은 거의 못 보실 수밖에 못 본 없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뿐만이 아니고 또 비라든지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현재 12시간 정도, 12시간 동안에 비가 약 100mm 정도, 10cm 정도, 이런 정도 왔다든지 또는 뭐 눈 같은 경우도 이제 오게 되면은 당연히 미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도 적설량이 1cm 이상 됐을 때 이때도 현재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출렁다리에서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 진입 출입구 쪽에서 보게 되면 다리 중간 이 중간이 보여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개라든지 이런 게 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중앙까지 가시거리 확보가 돼야 현재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 그게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입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출렁다리도 그 건축물 교량이나 이런 것처럼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용객들이 출렁다리가 안전한지 이거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 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출렁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현재 그 케이블이에요. 네. 케이블에 현재 그 바닥 데크라든지 이게 다 지지가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결국 이제 케이블 상태를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케이블은 이제 왜 중요하느냐.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그렇죠. 끊어지는 순간 예. 아우, 바로 무너지는 끔찍합니다.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끊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케이블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케이블 자체가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또는 부식에 의해서 단면이 감소가 된다든지
아무래도 케이블 자체는 우리 이제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장력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렁 다리를 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케이블이 어느 정도 이게 처져 있느냐, 늘어져 있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이제 케이블 쪽에서 그 출입구 쪽에 네. 이 케이블을 묶어주는 앵커리지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정착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정착부하고 케이블하고 물려 있는데. 그쪽 부위를 좀 한번 확인하시게 되면 네. 케이블이 뭐 빠졌다든지 네. 케이블이 뭐 돌아갔다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페인트로 표시를 미리 해놓는데 그러는 걸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이 데크. 아까 나무 데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데크나 난간이 안전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닥 데크하고 이 난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움직임이라든지 이격이라든지 또는 파손이 발생했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동반했을 때는 이 난간이 어린아이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 틈이 좀 현재 좁아야 되는데 너무 넓다든지 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출입을 좀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그 출렁다리 안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막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 8625님. 우리 아들이 출렁다리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다리 중간에서 네. 무섭다고 가지 못한 아가씨를 손잡고 건넜는데 내년에 결혼을 한다. 네, 결혼 정말 진심으로 교수님 축하할 거죠? 네, 그렇죠. 네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제는 출렁다리 간다. 날씨 좋은 날 가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날씨 좋은 날 안전 확인하고 네. 네, 가야겠습니다. 아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난은 예방 출렁다리 안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 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돈 이야기, 돈 관리의 지혜를 배워보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일정한 소득 여건을 충족할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우처라는 말은 정말 다양하게 쓰여서 많이 들어보는 건데 이게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나요? 네, 대표적인 이제 복지 서비스죠. 흔히 노인이나 장애인, 산모, 아동 등의 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로 하는 분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는 건데요. 이제 정부가 쿠폰을 발행하는 거를 이제 바로 바우처라고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될까? 뭐 취약계층만 해당이 될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따 설명드릴 소득 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일단 돌 다리도 두드리고 가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소개하시는 건 그중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라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원래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바우처로 결론적으로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해당이 됨에도 모르시거나 뭔가 찜찜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학교 다니는 취약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알림이 라고 해서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는 알림장이나 또 종이로 받는 안내장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괜히 이런 거 시켰다가 뭐 지원받는 거에 대한 낙인 효과 뭐 누구는 뭐 저런 거 받는다더라라는 것이 애들한테 예민할 수 있으니까 주저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네, 걱정하지 말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소득 요건에 안 맞아서 에이 나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유튜브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오늘 아침 1라디오 검색하셔서 오늘 방송을 생각나는 분들에게 링크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는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줍니다. 간단합니다. 1년에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 정도를 1년에 한 번 지급하고요. 신청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접수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걸려서 신청 확정이 되면 이틀 안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 인정액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사이트를 안 내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모의로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이트는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시기 전에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나와 있는 총 급여액, 네. 상여금 포함한 총 급여액,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금액을 본인의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인터넷에서 복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복지로 가자라는 의미로 복지로인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채 금액들까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자산, 집값이나 예금 자산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또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라는 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나 금융자산, 부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권하는 건 모의 계산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자마자 또 메시지가 뜹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자세한 것은 동주민센터로 알아보셔라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되든 안 되든 일단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보는 것 5분이면 되거든요. 네. 사이트 들어가셔서 인증하시고 가족 구성원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데 5분 정도면 되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모의 계산하기보다는 일단 접수는 한번 해보자. 일단 그냥 신청. 네, 네. 네.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좀 싫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교육급여 바우처 이거는 받아서 어떻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카드 포인트로 주신다 그랬는데. 네, 우리 재난지원금 기억하시죠? 옛날에 네, 카드로 네. 썼던 카드에 이제 지급 받아서 이제 카드 포인트로 쌓이는 거고 실제 네. 돈은 아니죠. 뺄 수 있는 돈은 아닌 것처럼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때 본인 계좌 번호를 체크하면은 그 계좌로 보통 이제 계좌에 체크카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은행의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확정이 되고 났을 때 2, 3일 안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이 돼서 기존에 쓰던 카드로 바우처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지금 쓰고 있는 거로 하게 되니까요. 아까 제가 낙인 효과 때문에 네.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집 누구는 뭘 하더라 그런 교육 바우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그거 알려지나요? 어쨌든 뭐 교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 아이는이라고만 지정하지 않으면은 누출될 여지는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장이 이제 판단해서 교육급여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의 주체인 건 맞는데요. 카드를 기존 걸 쓰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누가 쓴다라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이런 방식은 올해부터 제도가 바뀐 바우처 제도를 바뀐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소득급여 소득금액을 환산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다라는 말씀 잠깐 못 드렸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주민센터 직원이 필요한 서류 같은 걸 더 내라고 하는데 그때 놀라지 마시고 또는 불편하거나 좀 짜증내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에 대한 내용에서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되는데요. 지출 내역들을 월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입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약간 많거나 좀 판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또 하나가 있어요. 놀라실 겁니다. 1년치 통장 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다들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는 놀라지 마시고요. 입금 내역만 따로 그 정렬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이제 거래명세 조회할 때 인터넷 뱅킹 하시면은 입금, 출금 또는 모두 할 수 있잖아요. 예. 왜 이거냐면은 이전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전 소득은 쉽게 말해서 누가 준 돈이거든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누가 이렇게 지원한 돈들 이 사적 그 이전 소득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통장 내역을 달라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네네. 입금 내역만 확인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교육비 지원이 교육급여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교육급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교육비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급여는 급여 한 50% 정도 중위소득 예,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교육비 지원은 약간 높습니다. 60% 정도.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네. 부부가 있고 자녀 3명 있는 5인 가구 기준했을 때 중위소득 60% 정도는 380만 원 정도, 월소득 38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이 380만 원 정도면요. 통장에 찍힌 돈이 거의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 돼야 이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돈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직장인들은 원천징수상에 찍히는 금액으로 어쩔 수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셔서 나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교육비 지원은 PC 통신 비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플러스나 어디 뭐 T나 이런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용하는 PC 요금, 그 통신 요금, 그리고 또 컴퓨터를 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학비나 급식비, 방과 후 학교의 자유 수강권, PC나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바우처로 말씀드렸던 교육 급여 제도와 함께 교육비라는 것들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한번 신청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 코너가 재난은 예방을 썼잖아요. 네. 오늘 출렁다리 말씀 저도 잘 들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비는 교육관입니다. 네? 즉 교육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의 가치관의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급여 제도 그리고 교육비 지원 제도는 본인의 가정경제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 정도 교육비를 쓰고 있고 다른 지출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경제가 돌아가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복지로 사이트 꼭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득도 입력해 보시고 국세청 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원 떼보시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가정경제도 건강해지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교육급여 바우처 네. 그리고 신청할 때 모두 신청한다. 교육 비지원 신청한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교육 외에 그 일반인들이
관심 있게 챙겨볼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 바우처 말씀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네. 바우처 제도는 교육 관련된 바우처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청년들이 총 10번을 1대1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37세까지, 34세까지 청년이니까요. 우승원 아나운서. 전 안 돼요. 네.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 청년들이 우울증이 힘들어요. 많아요. 네. 그리고 고립하고 은둔된 청년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다. 3명 중에 1명이다. 이런 말할 정도로 주변에 마음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면 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이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평생 하나만 더. 네. 교육 바우처가 있어요. 네. 이건 연초에 신청하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1, 2월 달에 거의 마감이 됩니다. 1년에 30만 원 상당의 평생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내년에 1월, 2월에는 잊지 말고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를 끌어올려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123님. 울릉도입니다. 그곳에 지인이 있어 초청받아 두 번 갔다 왔어요. 부지깽이 나물과 치나물이 맛있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2900님. 울릉도. 울릉도 특산물 산마늘과 정말 비슷한 풀이 성인봉 나리분지에 가득합니다. 모두 독초라고 하니까 네 절대 조심하라고. 어우,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